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만나고 싶은 명사 초대 첫 번째를 누구 할까 생각 굉장히 고민 많았는데요. 우리 온산 성교사님을 모셔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모실 수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포영원께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식사한 후에 편안한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제가 다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성교사님께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걸 제가 엽죽고 대답을 듣는 시간을 그렇게 갖고자 합니다. 성교사님, 그 이 신유사역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한 26년간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느 나라부터 시작을 했나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4년, 그다음에 네. 이스라엘에서 1년, 네. 이집트에서 1년, 네. 베트남, 말라시아, 칠레, 지금 브라질에 16년, 6년 동안 사역하면서 지금 네. 전 세계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저하고 만난 지도 벌써 10년 가까이 되셨죠? 그렇죠. 예, 네. 오래됐습니다. 저희 교회에 원성사님이 이번에 12번째 집회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ING입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고 또 놀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 사역을 계속 할 것이고 우리 원성교사님은 전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이 사역을 할 것입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네.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인도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이 인도 사람 가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며느리가 네. 귀신이 들어가며 새 방을 말하는 걸 보고 아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이 오는 것을 제 영으로 탁 오는 바람에 네. 아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라구나. 그 다음부터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게 능력을 네. 받아야 되는 건데 어떻게 네. 그러면 이 사역에 대해서 열렸고 또 하나님의 공급하신 능력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었는지요? 예, 네, 제가 항상 그 사역을 하면서 왜 오늘날 초대교회 사역이 사라졌는가 많은 거기에 궁금이 있었고 또 사역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충만하지 않는가 거기에 많은 궁금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초대하지 않아도 어느 집에든 가서 초대교회처럼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거기서 해주는 밥 먹고 네. 또 그 소문이 나면 또 옆 마을에서 성교사님을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선교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 계시죠? 네, 지금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많은 초청이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적이 많이 일어날 때 믿지 않은 사람이 많이 몰려오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엄청나게 성경을 수백 독 했을 거다 아니면 성교사님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열두 칼라 이렇게 묶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맨날 교회 가서 두 시간씩 뭐 창조 계시록을 아주 이렇게 했지만 그건 혼으로 들어온 것이지 이게 바로 능력이 안 되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이태에서 사역할 때 이 많은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아, 왜 말씀은 똑같이 전하는데 오늘 많이 일어났을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닫고 예, 그 다음부터 어제 주님의 말씀이라면 명령이라는 그대로 경외할 때 주님께서 계속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초창기 신유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 전에는 이제 많이 마음의 기도를 했지만 제가 성령을 모시고 방언을 통하여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질병이 치대는 걸 보고 아 바로 이거로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모시고 방언을 하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가서 이게 안 일어나는 거라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성교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유 사역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강하게 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모셨는데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역, 불신자를 초청하는 사역, 그 다음에 하는 사역이 성령 세례, 곧 이제 또 방언의 은사들을 이렇게 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사역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그 제가 충격적이었던 거는
이제 바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한 분에게 당신이 이제 영접했으니 이제 성령을 모셔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바로 이렇게 그 안수기도 하면서 기도해둘 때 그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예수 믿고 뭐 방언 받는 거는 시간이 뭐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예, 네, 그렇죠. 시간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사도행전 10장 4절 47절에 고넬 백부장에 베드로 사도가 가가지고 거기서 곧바로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나중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 시간 차이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정관념인데요. 우리가 성령 세례는 10년 믿고 뭐 굉장히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에게 뭐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는 성령을 모시고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 사역을 했거든요. 사도행전 8장, 거기 14절부터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니까 두 사도가 내려가서 곧바로 가서 안수해 성령 받는 걸 보고서 네. 아 바로 이거였구나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저희 원수부사님이 이제 집회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집회를 광고를 제대로 못 봐서 참석을 못했는데 식사하고 계신 곳에 와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성사님 양해를 받고 이제 오라고 했더니. 예, 불신자가 왔어요. 그래서 성사님이 복음 제시를 하고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성령을 모시자 하고 방언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이제 예수 믿은 지 딱 1분도 안 된 예? 바로 영접한 분이 바로 성령이 임하고 새 방언을 말하는 걸 제가 보면서 저도 이런 사역을 오랫동안 했지만 성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옆에 지켜보면서 상당한 충격도 받고 고정관념이 깨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고 성경 안에 있는 기록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현장에서 이 시대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원성회사님 통해서 제가 또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사님의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은 게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아마 셀 수가 없을 겁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한번 네. 1년 동안 브라질 교회를 집회하면서 네. 1년 동안 진짜 그건 세 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네. 1년에 7,000명. 아, 예, 예. 무수하게 막 성령을 네.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집회 참석해서 성령 세례 받으실 분들 또 방언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러 초청해서 받은 분들이 1년 동안 셌는데 7,000명이랍니다. 그러면 10년 했으면 7만 명, 20년 했으면 14만 명인데 사실은 그거는 통계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원성사님이 알려져 가지고 이제 그 전에 모이는 숫자원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클래스가 다르고. 그래서 지금은 구름대처럼 어느 교회를 가든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사실은 그렇게 카운트하기 쉽지 않고, 우리 원성사님 소원이 100만 명의 성령 세례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그것은 아마 숫자를 초월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12번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성품적으로 겸손하시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그 한 환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내신 환자를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아주 최선을 다하면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안수하고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기름 부음을 강하게 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쩔 때 이렇게 힘들다고 느낄 때가 없습니까? 아, 굉장히 힘들죠. 나중에는 막 발 뒤에도 막 아프고 뭐 두 시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하다 보면 힘든데 근데 환자들을 생각하면 네. 얼마나 막 그걸 볼 때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 입장에는 어떻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왜 아파본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숙소라든가 이제 태어난 나라의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겠지만 이제 브라질 같은 데 가면 이제 오지 현지인들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까? 아, 그래도 이게 브라질 음식은 좀 괜찮습니다. 뭐 인도 다른 나라 이렇게 보면은 음식이 좀 안 좋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게 저는 또 선교사로서 어딜 가든지 그 나라의 음식을 적응하게 합니다. 예, 그래야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그 나라 음식 같이 해야만이 선교사라서 그분들 좋아하고 또 저도 그렇게 적응하게 하고 또 있습니다. 또 그럼 이제 집회가 마무리하고 또 이제 그 수도로 돌아와서 네. 브라질 수도가 어디죠?
아, 상파울로. 아, 상파울로 돌아오시면 브라질에 센터가 있죠. 상파울에서 제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센터가 있는 거죠. 예, 센터가 있습니다. 예. 예. 그 센터에서 직접 밥도 해 드시고. 아, 그렇죠. 제가 이제 오히려 제가 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예. 예, 브라질 많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나중에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현미밥과 오곡밥에다가 제가 스스로 해 먹어서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원성 교사님이 사역하는 것을 현장에서 브라질 현장에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분들 누구나 환영입니까? 아니면 뭐 오디션 봐야 되니까. 근데 그게 제가 아직 거기에 네. 이렇게 오시면 그냥 모든 분이 갇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미리 연락해야 되겠죠. 네, 미리 연락을 합니다. 예, 네, 그거는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건강도 살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동 거리가 우리 원소 교사님이 제자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앞에 지금 계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골리앗처럼 제가 볼 때 덩치도 좋으시고 하는데 원소 교사님 따라 나서가지고 다시는 안 간다고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멀미하고 그 브라질 오지 이렇게 현지에 들어가면 얼마나 많은 이동이 있겠습니까? 버스로 이동하다 보면 도로가 좀 이렇게 예, 또 굴곡이 많으면 되게 멀미하죠. 그래서 다시는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 할 정도로 험하기 때문에 무작정 성교사님 만나겠다고 브라질 가면 어렵겠군요. 그렇죠. 예, 코스 잘못하면 굉장히 좀 네네. 어렵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상파울로에 가끔 상타에 오시는 건 환영이죠. 네. 예, 오실 때는 젓갈 같은 거 가져오면 됩니까? 아, 다 있습니다. 이거. 아, 다 있답니다. 네. 예, 그러면 뭐 신라면 이런 거 같이 챙겨서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신위의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신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정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오늘 성령을 보셔도 권능이 없다는 자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침례받고 성령 모시고 그 방언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방언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저는 이 방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었고 또 이 방언 기도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방언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막 귀신이 막 떠나고 질병이 치대는 걸 보고 아 바로 이거였구나. 많은 분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사 받기 위해서 많이 가지만 바로 성령을 모시고 이 방언을 함으로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사역을 모두에게 전수했더니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쉬운 걸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받기를 그 원하는 예. 예, 이렇게 사학자들 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 중에 키를 얻으셔야 됩니다. 성교사님은 영의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강의 중에 성교사님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방언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느냐, 예, 거기에 예, 답을 주셨는데, 예, 어둠의 영들이 알아보고 요동할 쪽, 떠나갈 정도로. 그냥 아무런 명령을 한 적도 없고, 어둠의 영한테 떠나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미리 알고 부들부들 떨고 떠나갈 정도의 권능을 받으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근데 그거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지원되는 그런 천군들이죠, 그죠? 그렇죠. 예, 천사들이 지원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수님께서 말해서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래서 우리 영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은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브라질이나 그런 데 보면. 제가 사역 갈 때 사람들 봅니다. 이 뒤에 막 그런 천사가 많이 동원되는 걸 보고 있어요. 뭐 이건 체험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받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영의 기도를, 저도 절치면 영의 기도할 때, 아, 이거 못하는 걸 왜 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의심도 생기고, 또 계속하니까 반복하니까 이걸 왜 해야 되냐?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절치면 몰라가지고, 계속 그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사람을 만나니까 저를 보고 막 부들부들 떨고 막 귀신에 떠나고 아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쉬운 거를 몰랐구나 그랬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축사와 또 신유는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축사를 만든다고 해서 치과만이라는 게 아니라 또 병을 고치는 또 기름부음이 많이 흘러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말씀에 기름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기름부음이 있어야 바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나타나서 막 병이 낫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축사와 신유를 구분할 때
그 축사는 나무로 비유한다면 그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를 저는 축사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그 나무 다시 심으면 그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우는 그 가지와 모든 걸 다 이렇게 도려내버리는, 뿌리는 있는 채. 그러니까 축사와 신우가 동반되면 상당히 빠른 치유가 있죠. 그렇죠. 여기 나면 이제 이거 더러운 여기 들어와서 막 작업을 하는데 그걸 빼버리면 예. 이미 몸은 망가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지 않으려면 또 다른 주사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 옮겨 다니니까. 예. 그러나 이제 뿌리만 뽑아다고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가지를 마귀가 만들어낸 그 마귀의 예. 그 몸을, 세력들이 만들어낸 예. 것들을 그렇죠. 치유하는 것은 또 신유의 예. 능력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신유의 능력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빨리 성령님을 모셔서 빨리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사실은 이제 신유 병을 고치는 사역을 많은 사역자들이 하는데 우리 성교사님은 뭐 살 빼는 사역, 현재는 이제 미용 성형 사역이라고 해서 예, 막 턱이 이렇게 예쁘게 된다든가 살이 빠진다든가 뭐 이런 거 사역을 하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어떤 부부가 왔는데 자기 부인은 너무 뚱뚱하니까 아름답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내가 먼저 제 아내를 아름답게 하지, 그래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질을 갔는데 오늘날 비만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예, 모든 그 피에도 문제가 있고 당뇨도 많이 있어서, 그래서 할 때 주님께서 아 이거는 병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거기서 순간에 막 1kg가 막 빠지는 거예요. 아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 매일 집회마다 하니까 살이 쑥쑥 빠지면서 또 이 내장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또 피도 맑아지고 많은 질병을 체험하던 걸 보고서 아 이 시대에는 바로 주님께서 이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 질병으로 보는 거죠. 네, 질병이죠. 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에는 살찐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했다면 큰일 날 뻔했죠. 우리 옛날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살찌는 사역을 했어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유 사역하는 중에 제일 기억나는 신유가 있습니까? 기억나는 제가 아 요번에 그 세종에서 네. 제가 그 아르헨티나의 그 어느 목사님이 예전에 막 놀라운 역사 일어나면서 치아가 막 났다 막 이래가지고 네. 야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게 날까, 없는 치아가 어떻게 날까, 한동안 뭐 남미 쪽에 네 남미 쪽에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 뭐 금리가 된다 막 그런 거 했지만 아 저는 뭐 금리 그런 거 봤지만은 치아가 창조된다 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지하지 않고 있다가 아 이제 또 이렇게 치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이가 큰 게 작아지면 탁 맞춰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벌어진 이가 쑥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턱이 이렇게 맞춰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명하나니 치아가 창조될 때로 했더니 아 세종에서 그 목사님이 5년 동안 그 이가 밑에 뼈가 녹아서 이걸 뺐는데 잇몸이 망가졌어. 네, 망가졌어. 임플란트를 5년 동안 못하대요. 그래서 그날 그냥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런 보석이 임플란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 거 저도 놀랐습니다. 아 여지금 내가 많은 거 사역한 걸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 있지만 내 사역 속에서 현장에서 막 일어나는 걸 보고서 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제안하지 마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네. 또 어떤 일이든 또 주의 이름으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 분이시죠. 자, 우리 성교사님을 이렇게 만나 뵙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한국에서 계속 사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달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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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저는 전 세계 그 사역을 하시도록 주님의 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한쪽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브라질에서 거기서 막 유럽, 미국, 전 세계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최근에 우리 원성교사님께서 이제 유튜브 사역을 본인이 직접 이제 물론 이제 스태프들이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하지만 편집은 직접 하신다고요? 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원래 처음서부터 원래 그 영화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마다 막 폭발을 시켰는데 네. 그 옛날에 우리 그 모세 영화 뭐 네. 예수님 걸 했는데 인도에서 폭발을 했습니다. 그걸 만드셨어요? 네,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필름들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지루하지 않게 탁 만들었더니 그게 온 인도에 대소문이 나가지고 감독이셨네. 그래서 어떤 분이 원동산 감독님이셨군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네. 프로덕션이 어디냐고 그래서 제가 프로덕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그 기술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역을 알리는데
쓰임 받는 기회가 됩니다. 그때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예수님 영화를 보면 두 시간 보면 그냥 그저 그렇잖아요. 눈물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걸 30분을 단축해서 사람들이 보였는데 네. 사람들이 막 눈물이 나고 저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영화들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보여주는 성교지에서. 예, 예. 예수 영화, 그러니까 성교지에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 영화를 통해서 전도하는 영화 성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런 식의 성교를 아마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편집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또 편집을 하더라도 감동 있게. 예, 그때는 테이프이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성들이 뭐를 원하는가, 어떻게 이스펙트가 되는가, 이걸 이제 익혀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점점 발전하게 되고, 오늘 컴퓨터가 잘 돼가지고 이제 제가 남묘 주님이 갈 때는 주님께서는 영어 갖고 안 된다. 초대교회 이적과 표적이 없으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그때 다 버리고 초대교회 사역자로 이 기사 표적을 통해서 했는데 남미가 이제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회로 오실 때마다 저희 집에서 이제 주무시는데 이제 집회가 이렇게 이제 이어질 때 계속 이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저녁에 편집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전을 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그 이 영상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편집하는 시간이 또 꽤 걸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이게 스킬도 있으셔야 되고 근데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회를 하고 밤에는 그걸 편집해서 기다린 시청자들에서 올리고 그런 작업을 이렇게 계속 해 오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로 사실은 신유사학적인 스타가 되신 거죠, 사실은. 그죠? 아주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 맞아요. 예, 예. 원준산 선교사님, 신유를 치면 원선교사님이 가장 앞에 뜰 정도로, 브라질은 뭐 아예 도배를 해버릴 정도로 원선교사님이 유명하시고 그러는데, 이 사역의 그 동력을 유튜브라는 이런 그 사이트 채널이, 원준산 선교사님 채널이 담당을 했는데, 최근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이제 구독이 안 열려서, 제가 다른 채널을 이렇게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오픈은 원준상 선교사 영어로 TV 브라질 그렇게 새로 이렇게 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았어요. 원성교사님 그 집회 때마다 계속 편집해서 올리는 수많은 이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이 영상 담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또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나도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그 믿음의 기적들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유튜브가 영상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올릴 수도 없고 뭐 구독도 불가하고 이렇게 올리기는 올렸는데 구독이 안 되죠. 구독이 안 되고 올릴 수 있는데 구독이 안 되니까 구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구독자가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이트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독을 누르고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코프소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연이라도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된 분들에게 원준상 선교사님 새로 만든 이제 채널 그러니까 그 이전 채널도 구독자가 많았고 뭐 많은 거는 막 수십만 조회권이 있는데 이때 그는 그대로 둘 거예요. 근데 그건 구독이 안 되고 구독이 안 되니까 유튜브 알고리즘도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 채널에 꼭 구독해 주시면 우리 선교사님이 두 손으로 축복하시겠죠? 아멘.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원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동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신유의 능력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복음 중재의 매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NS 시대에 1인 채널 시대에 이 유튜브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파괴력이 있는 그런 도구입니다. 여기에 이제 시청자들의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같은 이런 그 응원의 메시지들은 굉장히 그 영상을 만든 분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코프소 TV도 지금 구독을 눌러주셔야 돼요. 안 누르고 지금 시청하는 분은 지금 빨리 좀 눌러주세요. 예, 그리고 이거 이제 끝나고 나서 바로 원준산 선교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새로 만든 거를 구독을 해주셔서 이제 매주마다 매일마다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보해 주시고 또 거기에 광고가 뜨면 참석하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 또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 아, 예, 저희들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지금 유럽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네. 유럽을 가고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유럽에는 거의 복음이 없고 교회들 별로 없고
또 많은 분들이 가지만 그 유럽 사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사람들이 내려다 보는데 네. 저희들은 유럽에도 좋은 이유가 뭐냐면 하도 초대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사람이 온다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작년에도 포르투갈, 그 다음에 또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근데 올해 7월 달에 또 영국을 갑니다. 네. 우리 영국이 저 유럽의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 많은 그 재정과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그 대단한 그 유럽의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이 기독교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은 1%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복음 입술 간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분들 전도가 어렵죠, 그죠? 그렇죠. 네. 예. 이게 능력사회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예. 근데 치유를 하면 사람이 온다는 거죠. 네네.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실제로 치유가 많이 나타나죠. 예, 많이 나타나요. 똑같이 나타나면. 예, 우리, 예. 우리 원성교사님의 장점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네.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무슨 뭐 의심한다든가 그럼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네. 네. 그 이집트와 인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도 1년 사역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예수님이 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방인의 수가 차면 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회복의 네.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한 계획을 좀 있으신 말씀. 네, 제가 한 1년 전서부터 아, 이제 예전에 다른 나라를 많이 다녔지만은, 아, 이스라엘은 옛날에 그 오순절 때 큰 예수님으로 안진뱅이 막 일어나고, 네. 신 떠나가면서 너에게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그 증거가 있었는데, 네. 오늘날 이런 사역이 다시 들어가서, 네. 그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사렛 예수, 부활하신 그 이름으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면 이스라엘도 이 마지막 때 강력한 붕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네. 1세기 시대에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죠. 그 시대에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 이전에 그런 사도적인 사역이 거기서 펼쳐지면 좋겠다. 네, 저 또한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교사님이 저하고 10년 가까이 저를 봤는데 코뿔소 목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녀봐도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이런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아주 그냥 또 아프리카 사역도 많이 하시고 정말 놀랍고 존경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성령 사역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같은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은 아니지만 형제 같고 다시 만나면 그렇게 좋고 그래서 저는 원성교사님을 보면 이제 친구감이 느껴져 가지고 제가 나이가 이제 80세 되면 비행기 타기 힘들고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360원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동의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주 저희 교회 오실 거 약속하죠. 예예.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코뿔소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싶었던 원중산 선교사님을 드디어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하게 그 사역자들 그리고 환자들에게 아하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또 궁금했던 것들이 풀렸지 않았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또 이제 또 다른 사역지로 이렇게 달려가시는데 마치 그 모습이 이골로 저골로 복음 전해 다니는 예수님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교사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우리 임박한 공중에 강림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된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대관식과 함께 아름다운 영혼의 때를 영원히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은혜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주가 가.